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물을 차지한 천사의 찬양이 끝날 때 요한이 들으니까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라고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단은 여기에 의인화되어 있는 겁니다. 의인화.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라고 6장 10절에서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단 위에는 성도들이 기도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8장 3절로 5절 보면 제단이 말했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탄원과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 곳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3절, 14장 18절, 16장 17절. 희생과 심판이 언제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제단이 말한 내용은 어린 양의 노래와 흡사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는 어린 양의 노래와 똑같고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이 주의 길이 의롭다고 참되시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노래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는 것과 성도들이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제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함으로써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에 화답하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탄원과 기도가 드려지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날이 오기를 수없이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8절을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했소되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고 했습니다. 넷째 대접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강렬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은 지름이 여러분 140만 킬로입니다. 이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그 지름이, 태양 지름이 약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질량은 목성의 약 1000배 정도 됩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절대 온도 여러분 6000 켈빈입니다. 엄청난 거죠 온도가.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 이 태양 표면 온도가 절대 온도가 6000 켈빈입니다. 태양은 이 광구라 불리우는 고온의 불덩어리로 되어 있죠. 초당 420만 톤의 에너지를 태워서 빛을 내고 있으며 태양에서 방출되는 거대한 그 에너지로 태양풍이라 불리는 이 플라스마 입자가 나오는데 그 지구 궤도 부근에서 태양풍은 초속 약 500km 고속바람이 불게 됩니다. 또한 태양 주위에는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여러분 이 100만, 즉 100만 켈빈, 태양 주변에 있는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는 여러분 100만 켈빈 이상의 고온이 코로나가 퍼져 있어서 태양 표면에서는 홍염이라는 수만 이 켈빈의 불꽃이 튀고 있는 겁니다. 태양 표면은 약 5분 주기로 진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태양 표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활발한 대류 운동에 의해서 태양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폭발로 태양계 전체를 비추고 있는 항성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진다는 것은 대량의 에너지 덩어리를 방출하는 고온의 상태로 변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태양계의 신비인 이 태양은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존층. 우리 지구에는 오존층. 그 태양의 빛을 바라면은 오존층, 사존층, 삼존층, 이존층, 일존층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살아가기에 따뜻하고 적합한 온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의 문화적 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이 다 파괴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존층도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여러분 피부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없어져 버리시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사람이 타서 죽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이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해를 만든 하나님이 그것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미 진노의 대접이 땅, 바다, 강물과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고 이번에는 그것이 해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폭발 현상이라고 해요. 태양 폭발 현상.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태양 플레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태양 플레어 현상. 폭발 현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를 뜨겁게 할 때, 그런 때는 이 태양 플레어 현상이, 폭발 현상이 지금보다 7배나 더 강렬해지는 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관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가 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진노의 대접을 했었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린. 해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강렬한 태양 폭발로 인해서 여러분 7배나 뜨거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 플레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해가 7배나 뜨거워집니다.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인도네시아인가요? 섭씨 60도까지 고작 60도입니다. 고작 60도. 그 60도에 몇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몇백 명이 여러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열과 빛을 제공하던 이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불로 다시 변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보다 두 배 정도만 뜨거워도 지구촌 곳곳에서 엄청난 여러분 피해가 예상됩니다. 넷째 나팔 재앙에서는 해, 달,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는데 여기서는 해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제 하느님은 해를 어둡게 하실 수도 있고 밝게 하실 수도 있고 뜨겁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이것은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도 있고 적게 태울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태양 폭발을 인플레 현상이죠. 태양 인플레 현상. 다시 말해 태양 폭발을 조절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은 11년의 주기로 극대기와 극소기를 되풀이하게 되는데 극대기에는 태양 폭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태양이 뜨거워진 이때가 태양의 주기가 여러분 극대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은 초자연적으로 태양 극대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영하 수백 도의 냉장고가 되는데 태양으로 말미암아 고온다습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태양이 7배로 뜨거워진다면 온 지구촌이 이글이글 타게 되는 겁니다.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분 태양 열기에서 타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천지를 여러분 진동시킬 겁니다. 태양이 너무 뜨거워 사람을 태우는 불로 변한다면 그 어떤 냉동시설이나 에어컨도 소용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태양이 7배나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이사야에서는 여러분 이사야는 미리 예언해 두었습니다. 야 참 이사야에서 30장 2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야 시대와 문화가 다뤘던 사람들 적어도 5,600년 이상 차이가 났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능력과 성취의 능력이 공존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전에 태양을 7배나 뜨겁게 하여 악한 자들을 징벌한다는 내용은 과학자들이 수긍하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사도 요한은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는 불이 된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시대를 대비한다면 태양이 7배로 뜨거워졌을 때를 가상하여 여러 가지 과학적 실험을 해볼 수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계속해서 7배나 증치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도 그들은 7배나 뜨거운 불불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시대에 회개치 않고 하느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7배나 해를 뜨겁게 하여 바른다는 것은 징벌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도 벌을 7배나 받을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주님은 환난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만일 겨울이 아닌 여름에 태양이 7배나 뜨거워진다면 전 인류가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재앙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가 여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16장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여러분 이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본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뜨거워지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집니다. 요한은 이 재앙의 피해를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크게 태워졌다는 말 속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인간의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 내재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태양이 뜨거워져서 있는 화상은
화재가 나서 있는 화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로 있는 화상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태양의 열기로 인한 화상은 계속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과 피해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태양의 강렬한 여러분 이 에너지 방출로 인해서 태양풍이 7배나 더 강하게 불어닥칠 것이고 어쩌면 우주의 유해물질을 차단해주는 대기권의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온현상으로 생태계 전체가 균형을 잃게 될 것은 물론이고 동식물도 그로 인해서 다 타서 죽게 될 겁니다. 열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빛에 눈이 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약해졌죠.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편지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대피해서 쓰기도 했어요. 피부에는 여러분 종기가 나서 고통스럽고 마시는 물은 모조리 피로 변해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고 죽은 고기들은 썩는 냄새에 호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여러분 펼쳐지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크게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재앙들을 향하여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니라.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이 재앙들이란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대접 재앙에서 첫째, 둘째, 셋째를 재앙을 포함하여 여기서 당하는 넷째 재앙을 한꺼번에 당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네 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그들의 심령이 오히려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짐승의 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회개할 수 없음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짐승의 편을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7장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지상에서는 이 고통을 받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도 있지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닌 두려움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한 겁니다. 회개가 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만큼 비참한 것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회개할 자리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이 본성입니다. 본성.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완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와 환난 시대의 모형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적이나 재앙으로도 성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구약성경에 여러 개 나옵니다.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반응이 회개가 아닌 회방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멸망의 다리를 건넜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 나타납니까 여러분? 모세오 경 최후께 나타납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지방에 나가 여러분 어린 양의 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길을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에 여러분 미래로 삼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만나도 먹어요. 낮에는 구름이도 덮어줘요. 밤에는 불기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도 여러분 써서 못 먹는 물을 달기해서 마시게 합니다. 여러가지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시험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환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누리 아들 예수와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순종함으로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와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